대잔의 적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그때 이 대지 안에다 적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나무 심어가지고 적용. 이때 보통 이 대지 면적의 10% 범위에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옥상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요, 옥상에다 적용하게 되면 이 옥상에다 했던 면적을 대지안의 적용률을 좀 산정해서 대지안에 해야 할 면적을 면제받기도 해요. 옥상에 적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대지안에 적용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자연 친화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지안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자연 친화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한다. 그 말은 나무 심어라 이 말이다. 나무. 그리고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도시 안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많고 주택상가 공장을 팍팍 짐으로써 삭막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바로 그 삭막함을 방지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대지안에 적용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고로 이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면 도시역도 있고 관리적도 있고 농림적도 있고 자연 보존이 되는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이 도시역은 다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이 있다는 거 알죠? 이렇게 네 가지로 세분되어 있잖아요. 이와 같이 네 가지 있는데 여기 보세요. 녹지역은 여러분이 이 대지 구입해가지고 여기에다 건물을 이렇게 친다, 대지 안에 적용한다, 이건 의미 없다 보는 거예요. 여기는 대부분만 열거나면 풀밭이니까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으므로 굳이 대지 안에다 적용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 대지 안에 적용해라 라고 하는 규정은 여기 녹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비도시역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 이 도시민들이 밀집해서 생활하는 지역이 주로 여기거든요. 주거적에, 상업적에 대지가 있다, 거기다가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라고 할 때는 자연 친화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해서 대지 안에 적용을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장을 지게 되는 공업적은 별로 적용하지 않아요. 알겠나요? 자, 이때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가? 200종부터 이상. 200종부터 이상인 대지에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대지 면적이 설령 200종부터 이상이라도 적용을 면제해 주는 땅이 있다. 그 땅이 어떤 거냐? 그 땅이 녹지에 있다든가 관리, 농림, 자연 보존이 있으면 면제된다. 그리고 공업지에 공장이 조만하게 들었을 대지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 용도가 축사라든가 가성시설일 때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지가요, 200종부터 이상인데 주거적, 상업적이 있다 하더라도요, 대지 안에 염분이 아직도 함유되어 있어요. 바다를 매립했다, 공유선을 매립해서 대지를 조성해가지고 아직 소금물이 안 빠졌다. 소금물하고 남은 상극이거든요. 그래서 염분이 함유된 대지일 때도 적용을 면제해 줍니다. 이런 것들을 전제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 가로 1번 볼까요? 면적 200종부터 이상인 대지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밑에 대지에 적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로 2번을 건너뛰어서 가로 2번이 중요하거든요. 적용 의무에 해가지고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보고 있거든요. 1번, 녹지역은 적용할 필요 없다. 2번, 공장 줄 거요. 3번, 공장 줄 거요. 4번, 공장 줄 거요. 공장은 그 대지한테 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5번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그 택하고, 축사,
그 다음에 가선축물 7번, 그 다음에 바로 9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이 정도. 그리고 8번 중요표, 바로 물류시설, 물류터미널, 물류시설이라는 것은 그 창고 같은 건데, 물류센터 같은 건데, 이 연면적의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이 들어설 땅도 대지에 적용을 면제해 줍니다. 근데 이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이 물류센터를 무슨 지역에다 세우게 되면 적용을 하도록 의무를 가해버리냐? 주거적, 상업적. 이게 중요해. 가로 안에 있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거적 또는 상업적에 들어가는 연면적의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이라 하더라도 적용을 하도록 의무를 가한다. 이게 중요하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비도시적인 관리 농림자연보전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계획적이고 상세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에 관해서는 적용을 하도록 의무를 가합니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볼까? 옥상 적용 특례 하나 있죠. 여기 보세요. 옥상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 가로 2번 있죠. 옥상 적용 특례 찾았나요? 바로 밑에 있죠. 박스 밑에. 여기 봐봐요. 아까 이 대지 면적 200이라 적용을 해야 할 대상 대지였다. 그러면 이것의 20%는 20제곱미터죠. 20m의 면적 확보해서 적용해야 돼요. 대지했다. 그런데 이 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를 면제받고 싶다. 그럴 때는 옥상에다 하면 돼. 옥상에다 적용했는데 30m 있어요. 그러면 그것의 3분의 2 범위까지 대지 안으로 적용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3분의 1은 20제곱미터라 이거 합니까? 20m를 대지 안으로 정면으로 다 인정해버리면 아까 대지 안에 해야 할 면적이 20제곱미터였는데 이걸 그대로 인정하면 하나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우리 보수는 옥상에다 했던 적용이 있다면 그 적용 면적의 3분의 2까지만 대지 안으로 적용으로 산정을 해주되 산정할 수 있는 최단도는 대지 안에 해야 할 적용 면적의 50%를 초과해야 하는 범위에서만 인정해주겠다. 그러면 대전해야 할 적용 면적이 있다면 그것의 절반은 대전한테 해야 된다. 그러면 보세요. 다시 한번. 옥상에다 여기 봐봐요. 옥상에다 30점부터 적용했어. 그러면 그것 중 얼마만 대전으로 적용을 인정받냐? 아까 이 경우는 10만. 그렇죠. 10만. 그리고 10은 대전에다 해야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제 봐십시오. 그다음에 3번 있죠. 공공지 확보 있지 않습니까? 이 파트는 관심 있게 봐두셔야 돼요. 중요하니까요. 이거 하고 하나만 하고 마치겠는데 자, 이 공공지 등의 확보 문제 공개공지가 뭐냐? 우리 공중 시민들한테 개방해놓고 있는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개 공지, 공개공간. 우리 시민들은 쉼터. 개방해놓고 있는 휴게시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이 쉼터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지에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 이겁니다. 내놓으면 그 건축물 건축할 때 인센티브 주겠다. 바로 좀 더 높이 올려서 이 그 수익성을 맞춰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하고 높이잔을 그 용도지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1.2배까지 완화해주겠다라는 그 인센티브 제공 규정도 있습니다. 이때 공공지에서 알아둘 것은 야, 이 공공지는 어떠한 용도지에다 건축물 건축할 때 네 도록 다 하겠냐 이걸 확보 대상지라고 하는데 확보 대상지가 알면 좋겠습니다. 확보 대상지역은 일반 주거지역 여기요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여기 여러 가지 용도지 있었죠? 이 중에서도 일반 주거지하고 준주거지. 그 다음에 상업지역 전체, 중심 일반 유통 클린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게 하나,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네 가지의 상업지역. 모든 상업지역. 시장수 구청장이 지정 공간 장소. 야, 여기서도 내놔라. 라고 하는 적이 있어요. 특별 자치장, 특별 자치소가 자기 책에서 내놔라고 하는 책이 있다면 그것도 내놓으면 되는데, 그건 뭐 읽어보시고, 이건 꼭 암기. 일반 주거적, 준 주거적, 준 공업적, 모든 상업적. 그 다음에
확보 대상적 내에서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 확보를 해야 되는가? 확보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확보 대상 건축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요, 5,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아주 큰 건축물입니다.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다만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 이렇게. 그 다음에 확보 대상 면적이 나오는데요. 확보 면적 암기. 대지 면적 얼마까지 되나야 된가요? 그래. 대지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이 아니라. 대지 면적의 10% 이내. 적용 같은 거, 피로티 구조 같은 거, 파고라 구조 등등등 이런 형식으로 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확보 제공했던 건축주에게는 완화해주는 규정이 있어요. 건축물 건축할 때 무엇과 뭐만 완화해주냐? 바로 건축 만들 때 국회에서 건폐 용률을 높이지 않을 대통령령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해서 시행령에 따라 위임했는데, 위임받았던 시행령이 대통령령에서 결국 용적률하고 건축물 높이지 않만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얼마까지 모아내 주냐? 1.2배까지. 이 수치를 알았어요. 이번 코스에서 이거 알았으면 훌륭해요. 됐고, 넘어가셔서 어디로 보냐? 쭉쭉 넘어가셔서 한참 나오면 저기 498페이지 498페이지 소음 방지량 경계벽 설치가 나올 거요. 498페이지 찾았나요? 498페이지 봐두셔야 됩니다. 자, 소음방지랑 경계벽 설치 대상 뭐냐? 다가구 주택의 각 가구간, 기숙사 뺀 공동체 각 세대간, 그리고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 병실, 학교 교실, 숙박시설 객실간 경계 설치해야 된다. 다중생활시설 호실간, 노인 복지주택 각 세대간, 노인 요양시설 호실간에는 경계벽을 설치해서 소음 방지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저기 500페이지 넘어가고, 일단 501페이지 넘어가고 502페이지 보시면은 건폐율과 용률이 나오는데, 이건 꼭 이미 알아두고 계시겠지만 꼭 읽어두셔야 돼요. 건폐율 꼭 시험에 나오니까. 건폐율 뭐냐 그러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 한다. 밑에 2번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용적률 한다. 이건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뜻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지의 분할제한 나와있죠. 이 수치 502페이지 수치는 좀 암기를 해야 된다. 502페이지 수치. 자, 그것도 이미 체크했죠. 건축물 있는 대지 분할제한. 건축물 있는 대지는 다음 규모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면적이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봐보세요. 이 건축물 있는 대지가 있는데, 이게 주거지 있다 그러면 몇 점부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는가? 60. 상업적과 공업적은 각각 150, 녹적은 200. 네 가지 아니면 60점부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약조로 주상공 녹기에서 6, 15, 15, 206. 이거 아주 중요한 수치니까 꼭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쭉 넘어가시면 어디가 나오냐?
한참 넘으면 특별건축구역이 나올 거예요. 특별건축구역 찾았나요? 자, 아까 의의는 봤지만 508페이지 이 특별건축구역은 지정할 수 있는 자가 두 명 계십니다. 크게 보면 국토교통장으로 시도사 두 명이란 말은 좀 그렇고 508페이지 보면 국토교통장하고 시도사가 어디다 주로 이걸 지정할 수 있냐면 현재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거나 건축할 예정지에 따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뭐 평창 올림픽 도시가 있었다 이런 데 따라 지정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사업구역 혁신도시 사업구역 체크봐요. 오른쪽에 그 B-1번 있잖아요. 끝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사업구역 찾았나요? 혁신도시 사업구역 끝에 봐봐요. 끝에 제일 위에 셋째 줄 제일 위에 셋째 줄 끝에 혁신도시 사업구역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 사업구역 공공주택 지구 그 다음에 도시발구역 보고 계세요? 자, 그 정도 보시고 이런 데다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시도사도 개발할 수 있는 땅에 따라 지정하거든. 그런데 가로 2번하고 3번을 특히 유념하셔야 돼요. 가로 2번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에 대해서는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 지금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개발 못하게 막아놓은 개발 제한구역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호전산지라고 정한 산이 있다. 보호전산지로 정된 산이 있다면 여기다도 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 옆에 개발 못하게 막아놓은 접도가 있다면 여기다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자연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묶고는 자연공원에다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없다가 중요해요. 여기다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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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국토교통부 시도사가 바로 이 특별건축을 지정하고자 하는데 그 장소가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할 때 지정할 수 있는데요. 있는데 협의는 꼭 해야 한다. 누가하고 해야 되냐? 국방부 장관의 협의는 미리 해야 지정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셔서 바로 511페이지 4번의 1번을 보실까요? 이 특별건축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상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있는 걸로 간주되는데 다만 용도적 용도주 용도구역 지정은 의제된 거 아니다. 재해 그 말 중요해요. 그래 특별건축을 지정했다 해서 국토개법령상 용도적 용도주 용도구역 지정이 있는 걸 본다 그럼 틀려요. 오른쪽에 한 장 넘어가셔서 하나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513페이지 보시면 513페이지 보면 3번 통합적이란 말 나올 거래요. 기업 통합 적용 3번의 기업 특별 건축구역이 지정됐다.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A, B, C 있잖아요. 미술작품 설치 줄, 부술창 설치 둘, 공원 설치 이 세 가지 규정의 경우는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 건축의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통합동함이 적용할 수 있다. 통합적용이다.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적용한다.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세 가지. 미술작품 설치 규정, 그 다음에 부술청 설치 규정, 공원 설치 규정은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525페이지.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있죠. 찾았나요? 525페이지. 자. 1번만 보시면 되겠는데 이 건축물과 관련해서 건축공사하다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 분쟁은 합의하에 처리할 수도 있고 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처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위원회 따 조정과 재정을 순회해서 답을 구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전략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은 6가지밖에 없다. 그 예도 많이 있지만 시험 공부로서는 6가지를 이 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6가지가 뭐냐? 1번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권, 2번 관계 전문 기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권, 관계 건축 관계자하고 관계 기술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건축 관계자 줄 거예요. 인근 주민 줄 거예요. 관계 전문 기술자 줄 거예요. 세 가지를 알아요.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 이 세 가지 용어를 꼭 암기하고 이네들끼리 추가받고 그럴 때만 이원에서 조정과 재정을 통해서 처리해주고
이자들이 아닌 자가 깨들어서 분쟁이 발생하면 여기서는 처리를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대표로 누가 깨들면 여기서 안 되냐? 써요. 건축허가권자. 건축허가권자. 건축허가권자하고 이네들 중 누구하고 붙었어? 그때는 여기 이혼해서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건축허가권자는 이네들하고 붙었을 때 행정소송 제기해서 해야 되지 여기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이번 코스에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음 순한테 하고 다음 주에는 주택법을 하겠습니다. 538페이지부터 할 테니까 참고로 체크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안녕하십시오. 예.